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살았어요. 어느 날 임금님의 귀가 점점 길어져서 마치 당나귀 귀 같았어요. 임금님은 부끄러워서 궁궐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큰 모자를 써서 귀를 감추려고 생각했어요. 임금님은 모자 장수를 불러서 모자를 만들라고 말했어요. 모자 장수는 임금님의 귀를 보고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임금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모자 장수는 모자를 만들어 임금님에게 드렸어요. 모자를 써서 귀를 가린 임금님은 모자 장수에게 상을 줬어요. 하지만 모자 장수는 비밀을 말하고 싶어 병이 들었어요. 병이 심해지자 모자 장수는 비밀을 말하려고 대나무 숲으로 갔어요. 대나무 숲에 간 모자 장수는 큰 소리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치자 모자 장수의 병이 나았어요. 그 이후로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대나무로 만든 물건에서도 그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나라 전체에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를 알게 된 임금님은 병이 나 아팠어요. 그 소식을 들은 두 남자가 궁궐에 왔어요. 두 남자는 임금님에게 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임금님이 화가 나서 소리치자 두 남자는 긴 귀는 백성의 소리를 잘 들으라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병이 나은 임금님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어요.